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학 문혜영 교수입니다.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설계를 할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패턴이다라고 보고요. 또 용어상으로 안티 패턴이다라고 있습니다. 안티 패턴이다라는 것은 실제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지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패턴을 이제 말을 하고요. 자, 우리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설계할 때 자주 발생되는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패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리고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간단히 개념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퍼사드 핵심적인 부분, 이 패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퍼사드 패턴이다라는 것은 어떤 서브 시스템에 있어서, 서브 시스템 그 하위 시스템에 있어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통합된 인터페이스. 자, 이런 고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기 때문에 서브 시스템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네, 서브 시스템을 좀더 쉽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패턴이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알고리즘 군을 정의하고 그거를 캡슐화를 하고 그래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은 독립적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댑터 패턴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를 다른 인터페이스로 변환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어댑터 패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호환성 문제 때문에 같이 쓸수 없는 클래스들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다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소통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호환성 문제 때문에 연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텀 패턴이다라는 것은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하나만 만들어지고 싱글이니까 하나만 만들어지면 어디서든지 그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을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옵저버 패턴이다라고 있습니다. 옵저버 패턴이다라는 것은 한 객체의 상태가 바뀌면 이 객체를 의존해서 만들고 또 의존해서 만들고 하는데 이 하나의 객체의 상태가 바뀌면 그 객체에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한테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내용이 갱신되는 방식을 말을 하고 일대 다가 되겠죠? 일대 다 의존성을 정의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 패턴이다. 데코레이터 패턴은 무엇을 말을 할까? 자, 객체에 추가적인 요건을 동적으로 첨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다라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를 누가 할수 있게 해버리냐면 서브 클래스가 결정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일을 하나 부여를 해주는 거죠. 책임감을 하나 주는 거죠. 누구에게? 서브 클래스에게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앱스트랙 팩토리다, 추상 팩토리 패턴이다라는 것은
서로 연관된, 의존하는 객체를 구상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고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상 클래스에 의존하는 구상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커맨드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구 사항을 객체로 캡슐화 할 수 있으며 매개변수를 써가지고 여러 다른 요구 사항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 내역을 큐에 저장하거나 또는 로그죠? 기록이죠. 로그로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작업 취소도 지원이 가능한 것을 말을 합니다. 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다 라는 것은 메소드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골격을 정의하는 것이고 알고리즘의 여러 단계 중 일부는 서브클래스에서 구현할 수가 있고 이런 템플릿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은 알고리즘에 대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브클래스에서 특정 단계를 재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터레이터 패턴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컬렉션 구현 방법, 구현하는 방법을 노출하지 않고 그 집합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항목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트 패턴이다. 전체 객체들을 트리 구조로 구성을 해서 부분과 전체를 나타내는 계층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고요. 클라이언트에서 개별 객체와 다른 객체로 구성된 복합적인 객체를 똑같은 방법으로도 다룰 수가 있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MVC 패턴이다 라고 있는데 MVC는 여기 첫 글자가 나와 있죠. 모델, 뷰,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 세 글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할 때 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할 때 그 구성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구분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디에이터 패턴이다 라고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이벤트가 발생된 객체가 여러 개고 또 이것에 이벤트를 받는 것도 여러 개인 경우 이런 경우 모든 이벤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M 대 N의 관계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 시스템이 복잡해지니까 중재자 패턴을 둬가지고 이런 다대다 관계의 중간 객체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일대다 관계를 만들어주는 패턴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 패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능과 기능과 구현 이거를 별도의 클래스로 정의를 해서 서로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관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습니다. 먼저 기억번에 보면은 힙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얼마일까? 힙정렬은 n 로그 2의 n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보면은 배낭 문제가 있습니다. 배낭 문제다라는 것은 이제 도둑이 도둑에 관련된 건데 배낭에 담을 수 있는 무게의 최대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을 배낭에 넣을 때 이 가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짐을 고르는 방법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둑이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보석의 무게가 정해져 있고
각 보석마다 무게가 있고 또이 보석의 가치가 다 다르다라고 했을 때 도둑이 정해진 무게만큼 보석을 넣을 때 최대의 이윤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배낭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배낭에 이제 짐을 넣을 때이 짐들을 쪼개서 넣을 수 있느냐, 쪼개지 못하고 넣느냐, 이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쪼갠다. 쪼개서 이 돌을 이제 쪼개서 넣는 방법을 분할 가능, 배낭 문제다라고 하고, 이 돌을 쪼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0-1 배낭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문제에서 보면 이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다항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쪼개서 넣는 방법이 낫겠습니까? 쪼개지 않고 넣는 방법이 많겠습니까? 자, 쪼개서 넣는 게더 효율적이 되겠죠. 자, 쪼갤 수 없는 이 01 배낭 문제에 대해서 알려진 다항 시간 알고리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이거는 이제 틀린 문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NP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항 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디귿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P 문제가 있고 P 문제가 있는데 P 문제는 다항시 시간 동안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해당 시간 내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NP 문제는 다항식 시간 동안 주어진 답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 시간 내에 직접 답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주어진 답이 맞는지 역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P 문제는 NP 문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모든 NP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항 시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문장은 이제 틀린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프랭크 로젠블라트가 고안한 것으로서 인공신경망 딥러닝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번에 맵리듀스다라고 있습니다. 맵리듀스가 무엇일까? 용어를 보면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분산 병렬 컴퓨팅에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고요. 네, 문제에서 이제 딥 러닝이다. 러닝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사진을 가지고 남녀를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얘는 남자야? 얘는 남자야? 남자야? 라는 걸 알려주면 3살짜리한테 알려주면 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3살짜리가 어떤 패턴식으로 인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얘는 남자야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컴퓨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연습을 보통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트레인에다가 남녀 사진을 이제 여기다가 60장을 넣어놔요. 얘는 남자야, 얘는 남자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이라는 곳에다가 한번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사진 30장, 여자 사진 30장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요. 잘 맞추나?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다른 사진, 다른 사진, 남자 사진, 여자 사진,
30장, 30장을 딱 보여주고 얘는 남자니 여자니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뭐90% 이상을 맞췄다, 95% 이상을 맞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셉트론이다라고 있습니다. 퍼셉트론이다라는 것은 이제 인공신경망의 이제 하나의 종류가 됩니다. 인공신경망. 네, 좀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4번에 보면 디지털 포렌식이다라는 것은 이제 범죄 수사에서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구글에 이제 텐서플러 추가적인 용어로 구글에 이제 텐서플러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러가 되죠. 그래서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위해서 구글에서 만든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서 파이썬에서 이제 텐서플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성곱 신경망이다. 자, 이거는 이제 딥러닝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차원 배열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 가지고 음성 인식이나 또는 이제 이미지 인식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의 뉴럴 네트워크다 그래 가지고 CNN이다라고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CNN의 형태가 돼요.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처리할 때 쓰는 건데,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입력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내부는 다 숫자로 처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다, 나름대로 숫자로 바꿔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얼만큼 그림이 이제 왔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 4만큼의 그림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런 그림이다. 그러면 얘는 이만큼 들어가 있고, 얘는 또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필터를 거쳐요. 그래서 이제 정제를 하기 위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합성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NN을 합성곱 신경망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필터는 특정한 이미지를 이제 추출을 해내고자 할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는 경계값을 뽑아내는 거, 뭐 수직선을 뽑아내는 거, 가로선을 뽑아내는 거, 그런 게 이제 여러 특징을 가진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1, 4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0, 그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그다음에 더하기, 이게 이제 곱슬 한 거죠. 네, 합성곱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은 방식으로 3 곱하기 1, 그다음에 4 곱하기 0, 그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다음에 3 곱하기 1, 4 곱하기 0, 6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값들을 다 더했더니 곱해서 더했더니 0이 나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한칸 옮겨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또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서 이거랑 또한번또 계산했더니 3이 나왔더라. 또한칸 옮겨가서 계산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컨볼루션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이 숫자들은 이제 과정을 거쳐서 다 숫자를 채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에서 맥스풀링 과정을 거쳐요. 특징적인 것을 거치는데 맥스풀링을 하는데 2x2로 하겠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건져요. 한칸 건너가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거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값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과정이 컨볼루션. 이게 이제 가장 큰 값을 골라낸다. 맥스플링 해가지고 컨볼루션 맥스플링, 컨볼루션 맥스플링 이 과정을 이제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1차원 이미지 데이터로 만들어요. 1차원으로 만드는 이제 플래팅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입력과 출력에 있어서 이제 댄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그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요. 남자다, 여자다. 이런 식으로 예. 만약에 이제 이 이미지가 남녀를 이제 구분하는 거다. 그럼 남자다, 여자다. 또는 클래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클래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어디에 속하는지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 이미지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 분류를 할때 사용되는 것이 있고요. 이 CNN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 이미지 처리한 게 여러분이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분류를 잘하는 대회가 있어요. 네, 그 대회에서 우승한 모델이 이제 VGG 16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1,400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실습을 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이제 저는 여기서 남녀다 또는 카테고리 뭐 6개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죠. 뭐 바다다. 바다 사진이다. 뭐산 사진이다. 나무 사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1,00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승한 모델, CNN을 이용한 우승한 모델, VGG 16 모델도 있더라.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정리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CNN이 이렇게 복잡한 그러니까 합성공 신경망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